안녕하세요. 소우TV 시청자 여러분,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박혜진입니다. 아니요, 저는 학교 다닐 때 되게 학교에서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림자 같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. 네, 평소에는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근데 촬영이 들어간 운동을 거의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수개월째 운동을 쉬고 있고요. 평소에는 뭐 웨이트도 하고 유산소도 하고 좀뭐 복싱이나 이런 걸 제가 배우고 싶어서 조금씩 배우고 있고요. 네, 여자분들과 잘 지내는 편이고 여자친구도 많아요. 근데 이성 여자에게는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이상형은 참한 사람, 참한 여자라는 표현이 되게 포괄적인데, 좀 조용하고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여자였으면 좋겠어요. 아무래도 언어적인 차이겠죠. 저는 한국어로 연기를 하고 상대 중국 배우분은 중국어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긴 하는데, 그건 제가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. 그 외적으로 촬영 환경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럼요, 그런 역할도 해봤고, 제가 그렇게 부잣집에서 자라지 못했어요. 그래서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제가 이벤트라던가 큰 어떤 선물을 하는 것보다 좀 제가 필요로 하는, 제가 챙겨주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좀 많이, 제 입장에서 선물은 아닌 것 같지만 뭔가 좀 베푼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. 다음 작품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고요. 지금 여러 가지 책 보고 있고, 한국 작품이 될지 중국 작품이 될지도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좋은 소식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 배우분들 중에서도 저는 중국에서 꽤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매해 드라마를 꼭한 편씩 촬영을 하고 있고, 지금 총 6편 촬영을 진행을 했고, 아직 두 편은 방송을 하지도 않았거든요. 그리고 올해 또 중국에서 좋은 작품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일단 저도 여러 가지 책 보고 있고요. 배우분들 중에서는 다들 이제 여배우분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, 이제 얼마 전에 로맨스 작품을 해서 그런지 여배우보다는 전 브로맨스가 있는 남자분들과 뭔가 있는 작품을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치즈 인더 트랩이라는 드라마를 촬영하는 중에 이제 오스파 선배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, 제가 촬영을 못 이렇게 같이 합작을 못하게 됐어요. 그래서 또 좋은 기회가 온다면 오스파 선배님과 같이 좋은 작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. 직접적으로 배운 적은 없고요.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한국말로 이제 귀동냥이라고 하는데, 스태프분들이 쓰시는 걸 조금 들으면서 이제 조금 할줄 아는 정도가 조금 이게 이제 네. 중국에 계신 팬 여러분,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드리는데요. 중국에서도 꼭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멀리 떨어진 사람도 많으시죠? 알겠습니다. 이상 박혜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